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짧게 사이코파이의 데모 프로그램들을 이제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학기가 시작되고 졸업 논문을 위한 시즌이 되다 보니까 이제 메일이나 아니면은 블로그를 통해서 사이코파이의 이용 방법이나 아니면은 실험 설계와 관련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좀 종종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올려놓은 강의도 있긴 하지만, 이제 잘 만들어진 실험 파일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사이코파이에서는 기본적인 실험 예시들을 몇 가지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탭에 보면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서 데모를 클릭하시면은 여러 가지 옵션이 나와요. 데모를 풀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언팩 데모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해 주신 다음에 데모 파일을 압축 풀고 싶어 하는 폴더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제 PC에서 다운로드 폴더를 선택을 할게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실험들이 나와요. 그래서 엑스페리먼트 쪽에 가면은 뭐 설문지, 그 다음에 뭐 BART라고 해서 그 뭐냐 풍선 터뜨리는 검사, 그 다음에 뭐 어댑티브 선택 과제, 잘 알고 있는 스트립 과제 등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나오거든요. 거기서 내가 실험을 어떤 식으로 짜야 되는지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이코파이 내에서도 데모 언팩을 하고 난 이후에는 여기 여러 가지 실험들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익스페리먼트 쪽에 가면은 발트, 그다음 뭐 등등 여러 가지 10개의 실험 가까이 나오는데, 여기서 발트를 클릭하면은 클릭하고 실행을 시켜 보면은 어떤 실험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고 실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하는 옵션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실험에 대한 설명문이 있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있죠. 시작하면은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이제 풍선이 커져요. 그러다가 터지는 그런 순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 풍선을 계속 불 것이냐 이 밸류에 따라서 그다음에 아니면 멈출 것이냐 하고 하는 결정을 해요. 살짝 그 사다리 게임과 비슷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다리 타기 말고 그 암흑색에 있는 사다리 타기와 되게 비슷한 검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검사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 만약에 이 태스크를 내 실험에 맞게끔 조정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 검사에 있는 코드를 보고 나한테 맞게끔 조정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참고해가지고 코드를 좀 어느 정도 볼수 있는 분이라면 내 실험에 맞게 바꾸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스트롭을 한번 보면은 스트롭도 실행을 할수 있겠죠. 이 실험 데모 버전 같은 경우에는 사이코파이 버전이 업그레이드가 되면 될수록 더 추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한 실험, 예를 들면 뭐 스트롭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미지 보여주고 평정을 바꿔나 하는 실험을 설계하는 분들이라면은 제공해주는 데모 파일들을 보고 내가 어떤 방법으로 실험을 구성하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림을 잡으시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좀 복잡하게 실험을 설계해야 된다 싶으면은 제가 올려놓은 강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데모를 통해서 사이코파이의 여러 가지 잡다한 기능들을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좀더 익숙해지고 나서 더 복잡한 실험을 설계해보는데 응용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